이데일리 TV입니다. 나스미디어, SM, KCC 글라스, 녹십자, 현대건설, 하나투어, 우리기술 투자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 TV입니다. 쿠콘, SK하이닉스, 비덴트, LNF, 드림시큐리티, SAMT, 그리고 바디텍 매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 TV입니다. 자화전자, 파마리서치, IT센, 메지온, 파라다이스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으로 가봅니다. 한국항공우주, 대우건설, 포스코, 엠텍, 미스터블루,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서울 반도체까지 선정이 됐네요. 네, 오늘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들 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비슷한 맥락일까요? 예, 종목들이 조금 많이 좀 올라와서 선별하기가 제 기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린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시장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들 전부 다 더 좋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상해가 1.6% 정도 상승을 하고 또 대만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좀 1% 넘게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뭐 급등 종목들 내동 매매를 했을 경우 갑자기 또 내일 오늘과 다르게 온탕에서 냉탕으로 가볍게 돼버리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부분에 있어서 좀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나스미디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HTS가 이제 켜져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KT 그룹 계열의 온라인 미디어 랩 전문 업체가 되겠어요. 요즘 뭐 KT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좀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난 분기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서 1분기에서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 주로서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분기 연결 기준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한 274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66% 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 좀 나오면서 32.69%,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53억 정도 나오면 41.18% 나왔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쪽이 그 또 특히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쪽에서의 좀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물건이 없어가지고 수요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그만큼 이 시장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들 아 이런 물건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검색했는데 오래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듯이 이게 경제 성장이 올라가지고 포화 상태가 됐게 되면은 광고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침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광고가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뭐 신문 광고, TV 광고,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 그다음에 지금 모바일 광고. 또 모바일에서도 지금은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대에 가는 OTT 관련된 예. 그런 부분 또는 유튜브 관련해서 또 들어가는 광고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되듯이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우리 업체들도 좀 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대형 업체들이 최근에 뭐 실적이 좀 좋았어요. 중소형 업체들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스미드 같은 경우도 실적 받쳐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121선에 좀 지지를 좀 받고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장중에 살짝 밀렸다가 꼬리를 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지금 이틀 동안 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또 숨고르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오늘도 갭으로 지금 시가가 높게 잡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가 정도 가격대를 한번 매수 가격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오늘 시가가 39,350원이었으니까 이 가격대를 매수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21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2월 18일 했죠. 43,900원 여기까지 한번 좀 보자.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44,000원까지도
또는 4만 4,500원, 뭐 3만 5천 원까지도 벌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3만 3,900원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요, 4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 선까지도 잡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스 미디어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보세요? 네, IT센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IT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업체가 좀 되겠는데, 시스템 통합이죠. 뭐 컨설팅이라든가 시스템 구축, 뭐 시스템 개발을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사업도 좀 현재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최근에는 뭐 자회사의 CQ센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삼성화재하고 바이오 인증에 있어서 뭐 전자서명 서비스를 좀 제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인증,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뭐 사업이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인증서, 예전에 공인인증서 뭐 폐지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왔던 보안 쪽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됐을 경우,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그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으로 우리가 매개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금 가격이 또 잠깐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한국 금거래소를 자회사로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특히 이제 이 금, 골드바라든가 실버바 이쪽의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실적이 좀 많이 좀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 관련해가지고 IT센, 뭐 IT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좀 안전자산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좀 보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서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25년까지에서의 총 한 58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예상한 게 약 한 90만 개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주로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좀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6,040원 정도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40원에서 121선 이 가격대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충분히 그 밴드에서 움직이면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종목은 뭐 121선 깨져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 전에 있는 이 저점이죠. 5,250원이라든가 이 저점을, 네, 손절 라인을 보는 거고, 이거는 121선 깨져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재료가 터지면서 빵 터질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급등이 나오면서 막 20% 넘게 가고, 잘하면 뭐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뭐 급등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어때요? 급등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제 목표가를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뭐 7,280원이 4월 8일에 했는데 이걸 도파를 해서 한 7,300원, 7,400원까지도 좀 벌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한 여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IT센을 말씀해 주셨는데, 1차적 목표가는 전 고점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한 7,300원 선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것 같긴 한데,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좀 업체가 좀 되겠는데, 뭐 서울이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인천, 뭐 제주에 지점을 좀 두고 있는 업체가 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가 뭐 점점 이 전복이 오겠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에 한 90%까지 회복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미국 쪽에서 뭐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 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좋게 나왔고, 그다음 국내 같은 경우도 인터파크가 지난 3월에 해외여행에 대한 그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만이라든가 감, 그다음에 세부, 다낭 등을 좀 했는데, 특히 이제 감 같은 경우는 목표치의 112%를 초과 달성하는 그런 부분, 뭐 그다음에 이제 대만 패키지 같은 경우도 목표치를 138% 달성하는 그런 나왔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뭐 여행이 좀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그 각국 간의 트래블이죠. 우리 너네 국가, 우리 국가는 이제 뭐 자가격리 없이 가겠다, 그런 게 점점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한 19,000원 정도 좀 현재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현재 가격에서 21선을 지금 막고 올라오면서 뭐 61선까지 자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한 19,0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1월 14일이었죠. 22,200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점점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뭐 해결이 되고 한다 보면은 22,200원도 돌파를 하겠죠. 일단은 22,200원을 1차적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후에 점점 이제 이게 정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상은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보고 여러분께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런 한 19,000원 아래에서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1차적으로는 22,200원 선까지 또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이슈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대표님의 관심주 알아볼 차례인데 오늘은 어떤 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코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콤 같은 경우는 스마트홈 시스템이죠. 뭐 사물인터넷이라든가 홈네트워크라든가 홈 오토메이션 등 뭐 비디오 도어폰이라든가 뭐 도어폰 뭐 인터폰 뭐 CCTV 사업들 좀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SI죠. 통합 시스템 통합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가 좀 올라왔었죠. 예. 한강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쪽에서 한강 공원에 CCTV를 어때요? 확충하겠다. 그래서 155개 뭐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설치를 좀 완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CCTV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CCTV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 범죄라든가 이게 상당히 좀 흉악범죄 이런 게 좀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는 뭐 유아들 이렇게 또 이제 무슨 일이 좀 생겼을 때 빠르게 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CCTV가 많이 좀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죄를 짓고 도주한다 해도 각 지점마다 보면은 반범용 CCTV 다 웬만하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가속이라든가 신호 위반 이런 카메라들 이런 것도 또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30km 학교 같은데 이것도 계속해서 설치가 좀 확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네, 메이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 코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홈 네, 시스템을 상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겨울이 여름이죠. 이제 더워요. 더운데 밖에 있다가 집에 이제 들어가면 시원하게 좀 느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핸드폰에서 작동을 해서 집에 있는 에어컨을 가동을 시켜서 들어갔을 때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삼성이라든가 LG, 이 대기업 가전 제품들을 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그 어플을 통해서 내가 뭐 저기 뭐냐, 냉장고라든가, 그 다음에 세탁기라든가,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얼마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가 건데, 그걸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게 스마트 그리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아, 좀 줄인다거나, 또 우리 전기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경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좀 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제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지금 하니까 막 움직이는데, 뭐 8,000원에 말씀드릴게요. 8,000원에 오면은 뭐 매수 타임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10,100원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7,73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콤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약간 급등력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1차장 목표가는 10,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